지난 23일 소요산 관광지 입구에 표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창 시장, 임상호 시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. 알 모양의 이 표지판은 높이 3.2m, 폭 1.2m 크기의 조형물로 전문가인 남이섬 강우현 대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.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예술성을 가미한 도자 소재의 작품은 소요산에 또 하나의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활용돼 소요산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